영국에서도 이미 영국형 변이인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50% 이상 높은 델타 변이가 지배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청소년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영국의 클럽과 주점이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영국은 1회 접종률이 인구의 64%에 달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에 달하자 다음 달 19일까지 봉쇄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신규 확진의 90%가량이 인도발 델타 변이로 확인되는데 특히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0에서 30대가 델타 변이 감염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And we've gone in a week from around 12,000 cases of Delta variant to about 42,000. That's a big jump, reflecting the fact that it's that much more infectious. 델타 변이가 신규 확진의 70%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에서도 학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층이 델타 변이의 보관소가 될 우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청소년 접종에 속도를 내자 우리나라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이상의 그 허가 연령 확대에 대해서 식약처와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영국의 신규 입원 환자 67%가 미접종자, 25%는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1차 접종자라며 접종 완료자들은 변이 예방 효과가 60에서 88%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